개발 시간은 음량 타이머 비디오 동작 중에 하나가 어떤 값 이상일 때라고 하는 이벤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이벤트는 이렇게 생겼고요. 상당히 재미있고 흥미로운 기능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 스크래치 화면에서 이 스크립트에서 이벤트를 선택해 보시면 그 중에 이렇게 음량이라고 적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화면에 이렇게 갖다 놓고요.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음량, 타이머, 비디오 동작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음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음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그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마이크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 소리의 크기가 음량입니다. 예, 마이크가 너무 민감해서 제가 마이크의 볼륨을 좀 낮췄습니다. 자, 고양이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는 제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가만히 있어 볼게요. 자, 고양이가 조금씩 움직이죠? 근데 제가 얘기하면 고양이가 빨리 움직입니다. 제가 박수를 치면 박수에 따라서 고양이가 움직이는 걸볼 수가 있죠. 아주 재밌는 기능입니다. 자, 그럼 요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뭘할 수가 있냐면, 고양이가 어떤 특정한 음량보다 소리가 높아지면 깜짝 놀라서 우리한테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이벤트가 바로 음량 이벤트입니다. 자, 이벤트로 들어가서 여기 있는 그 이벤트 중에 음량이 10보다 클때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할 수가 있는데, 형태로 말하기에다가 조용히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하는 기능을 제가 추가를 했습니다. 아, 근데 요것보다는 이게 좋겠네요. 자, 요거요. 자, 이건 뭐냐면, 조용히 해주세요라고 하는 말을 하고 2초 후에 저 말이 없어집니다. 자, 그럼 제가, 조용히 하고 있을 때는, 고양이가 가만히 있다가 제가 얘기를 하는 순간에 고양이가, 조용히 해달라고 얘기를 하겠죠. 한번 가만히 있어 볼게요. 자, 이제 제가 얘기를 하면 고양이가 음량의 소리가 10보다 커졌을 때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음량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타이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그래서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마이크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현재 제가 얘기하고 있는 소리가 어떻게 컴퓨터에서 반영되고 어느 정도의 그 크기의 소리가 어느 정도의 수치로 표현되는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자, 음량을 화면에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있는 관찰을 클릭해 보시면 여기 음량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요 앞에 있는 요 체크박스를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뜹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의 마이크에서 만들어진 소리를 이 컴퓨터로 또이 프로그램, 이 스크래치로 보내겠느냐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얘기나 대화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떤 프로그램에 전달이 되면 그 나쁜 일에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보안 장치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예. 자, 여기 허용이라고 하는 것을 클릭하면 이제부터 여러분이 하는 얘기를 스크래치가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음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이렇게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저건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잠깐 소리를 멈춰 볼게요. 어때요? 소리가 10 단위에서 왔다 갔다 하죠? 지금 소리가 1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지금 저희 방에 에어컨이 틀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소리를 조금씩 한번 키워 볼게요. 네, 소리가 너무 빨리 움직여서 여러분들이 좀 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 있는 것처럼 제가 하는 목소리, 제가 이야기하는 목소리의 크기에 따라서, 소리의 크기에 따라서 스크래치는 얼마만큼의 크기를 갖고 있는 소리가 지금 이 스크래치로 전달되고 있는가를 알수 있고, 여러분들은 그 정보를 이용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주 재미있는 기능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있는 요 고양이를 이용해서 소리를 조금만 좀 응용을 재미삼아 해보면, 자, 이 고양이가 소리의 크기에 따라서 어떤
말소리의 크기에 따라서 이 고양이를 움직이게 할 수도 있어요. 자, 동작을 누르고, 그리고 어디, 얼마만큼 움직이기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10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 고양이가 이렇게 10만큼의 속도로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요 10이라고 하는 요 숫자 대신에 음량을 넣게 되면 고양이는 그 소리의 크기에 따라서 움직이겠죠? 자, 그럼 여기다가 제가 음량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착 갖다 놓게 되면 이 고양이는 음량의 크기, 소리의 크기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제어해서 무한반복을 갖다 놓고 얘를 무한반복 안에다 갖다 놓는 거죠. 자, 그럼 어때요? 고양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